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장을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?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위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시장, 우리 시장 어제 좀 그래도 장 막판에 상승세가 좀 나왔고, 오늘 뉴욕 시장도 가파르게 좀 올랐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 좀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2%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일단 뭐 이런 반등세가 좀 지속될지 여부는 좀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그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가운데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예상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22일, 23일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 등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. 일단 뭐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하게 좀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추정하는 실시간 성장률을 보면 0%로 수렴되고 있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을 좀 예고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미국 뭐 주택 경기 최근 뭐 소비 심리 또 뭐 소매 판매 뭐 제조업 경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연준의 긴축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서는 여전히 좀 증시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러한 반등세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7월 달에 6월 물가를 확인하고 7월 달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지 혹은 빅스텝에 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중간중간에 계속 확산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 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의 말씀 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